그럼 뭐 먹지? 뭐 먹을까? 컵라면. 아이고. 나도 나도. 알았어 알았어. 라면 먹자. 언제 돼요? 빨리. 빨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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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나도, 나도. 나야, 나. 어, 천천히, 천천히. 내가 먼저. 우와. 조심해. 빨리. 잠깐, 물 좀 부족한데? 아유, 물 더 올리고. 그래. 우리는 다시 끓여서 먹자. 아, 배고파. 응? 왜 그러는 게 뭐야? 가스가 없나 봐. 어, 가스 떨어졌나 봐. 좀 확인해. 자자자자자. 이거 이렇게. 이거서 가져와. 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자. 아, 이걸 바로 그냥 먹어도 되겠다. 그래? 네. 자. 오,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네? 아니. 이거를 불 옆에다 놔두면 어떡해요? 어? 이 가스 폭발 사고 몰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버님, 그럼 제가 가져다 버리고 올게요. 어, 그래. 어, 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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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니, 이거를 그냥 갖다 버린다고? 네. 아니, 구멍을 뚫어서 버려야지. 아, 그러면은, 어, 제가 나중에, 네. 이거, 나중에 구멍 뚫을 테니까 아버지 일단은 먼저 드세요. 어, 드세요. 나 이거 다 먹었어. 그리고, 난중이 어딨어, 난중이. 아이, 정말. 아니, 가져와봐. 예? 아니, 따라. 아버지, 아유. 아유. 아버지, 그. 아니, 어떡해.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니, 아버지, 드세요, 드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한다니까. 너 지금 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냐? 어? 나도 할 수 있어! 예예예 예, 예. 하세요 하세요 예. 이게 근데 조심하세요 아버님 알았어 용기에 구멍을 내려다가 불꽃이 일어났죠? 네. 어, 예. 불꽃이 그냥 확 나서 놀래때릴게요. 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가스용기에 구멍을 낸다고 금속으로 충격을 주면 불꽃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스가 새어나오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과연 가슴 부탄가스통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까요? 1번, 그냥 버린다. 2번, 가스를 빼고 버린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가스를 빼고 버린다. 에? 아니, 아까 우리가 가스 빼다가 큰일 날 뻔한 거 보셨잖아요. 안전하게 잘 빼면 되죠. 특히 겨울철에는 다 썼다고 생각한 용기 안에 부탄가스가 많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네. 가스가 떨어져 불이 안 켜지는 가스통에도 보통 10에서 30% 정도의 가스가 남아있어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의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가스용기에 충격을 주게 되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탄가스는 물론 가스 압력으로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는 반드시 가스를 빼고 구멍을 내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가스통의 구멍을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까요? 1번, 칼로 뚫는다. 2번, 송곳으로 뚫는다. 3번, 캔따개로 뚫는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캔따개로 뚫는다. 캔따개는 힘을 조금만 줘도 캔을 찍거나 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망치나 통곡, 칼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송곳과 칼, 못으로 캔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여러 번 충격을 주게 되면 캔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또 불꽃이 생기기 쉬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렛대 원리로 만들어진 캔따개는 안정적이면서 조금만 힘을 줘도 구멍이 쉽게 뚫리기 때문에 캔따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왔다! 자, 그럼 우리 빈 가스통을 이걸 버려볼까? 일단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먼저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부니까 바람을 등지고 가스통을 눌러서 남아있는 가스를 다 빼고 캔따개로 구멍을 내면 기계사와 탈출 성공!